모든 스컬지들이 비질 크리스탈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고 본선으로 모여들 것이오. 이거 좀 아닌데요? 어? 잠깐만, 끝났어? 원하는 바를 이루세요.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실 것 믿습니다. 뭔 소리야? 어? 게임 끝난 거야? 뭐가 더 있겠죠? 예, 뭐가 더 있겠죠? 뭐, 3일 후에 다시 봐주세요. 이런 것도 없긴 한데, 지금. 골드리치 죽이러 갈까? 어, 뭐야? 집살수 있나 본데, 이제. 500 실버면은 살수 있습니다. 그래? 잠깐만. 팔라줌 도끼. 아, 이런 거 생겼네. 아, 지금의 나한텐 쓰레기지. 아. 자, 일단 집부터 구매를 합시다. 이게 내 집이지? 인간 노설자 죽여야지 집이 풀리는 거야? 아주 그냥. 와, 뭐야, 이거. 이게 뭐임? 일단은 상자부터, 상자가 먼저야. 상자에다가, 밝은 상류층 복장. 기본템이 아주 쏠쏠한데, 타우틴도 있네? 작은 사파이어. 넣어봅시다, 일단은. 자, 일단 황금 세트 주워 왔습니다. 이거 넣어놓고요. 일단 집들이 세트로 갈아입자. 집들이 세트 좀 볼까? 상류층 복 부엌 있고요. 부엌은 뭐 당연히 있어야죠. 연금술대 있네요. 물은 바깥에 있지만 침대가 여기 있어. 그럼 위에 뭐 있는데? 와, 실화냐? 괜찮게 나왔네. 호흡용으로 두개 있죠, 지금? 위는 뭐야, 그럼? 힘들게 먹는 데잖아. 야, 뭐야. 옥상이 있네? 야, 잠깐, 뭐야, 이거. 학자의 지팡이. 여기 길이 있다. 못 가는 길이네요. 상호 작용이 안 되죠. 와, 크림프랑 젠드는 거죠? 야, 이거 괜찮다? 크림프 15실버짜리. 가비는 그냥 음식. 리뷰는 잘안 쓰이긴 하는데, 여긴 많은 편이긴 하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뭐. 이제 독한겁에 쓰이죠, 저거. 크레바이. 해독제에도 쓰리고. 해독제는 아니었나? 양지류 이제 상급 회복 포션에 30실버짜리. 야, 가베리가 이몹에 별로 없는데. 그 마시멜론이 위주로 있죠. 그리고 마시멜론을 이제, 마시멜론 잼으로 만들려면 가비가 필요하고요, 가비리 잼이. 괜찮게 있네요. 그러면은 부엌 좀 쓰자. 아,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펄보드 마스크? 아, 데미지도 있고, 데미지 올려주는 게 있으니까 이거 껴야겠죠, 새로 얻은 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세트 효과로 영적 피해가 55%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데미지가 이렇게 그냥 버프, 노버프로 싸워도 엄청나게 끝내줍니다. 60이네, 60. 여기서 안개 버프 있어. 안개 버프 한번 사용해주고요. 그럼 데미지 몇이야? 똑같네? 강특제만 발라봐. 아, 이게 영성 피해가 아니었어? 잠깐만, 야야야야야. 미쳤냐? 어디서 지금, 씨. 아, 이게 영성 피해가 아니었어?
아, 이거 좀 써놨으면 좋겠어. 뭐 마법 피해 같은 건가? 아, 뭔지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아, 그렇네. 이게 영성 피해네. 원소 피해 같은 건가, 그러면은? 전기, 독, 불, 원소겠지. 원소 피해. 아, 냉기 피해인가? 아, 냉기의 색깔이 아니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물론, 철퇴가 냉기긴 한데, 그쵸? 아, 이게 냉기야? 왜 냉기가 이래, 이미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불, 냉기, 전기 하면 맞긴 한데, 냉기가 이래, 이미지가? 보라색이야? 아, 실망인데요. 근데 강택제 데미지가, 24밖에 안 되는군요. 워낙 강해서 더될줄 알았는데. 비닐 가져갑시다. 아, 드디어 염원하던 거 만들겠다. 비닐가방 만들죠? 이건 이제 굴러도 그거 되는 가방이죠. 한번 껴볼까요? 가방을 맨 상태로 구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가방 자체적으로 그게 있으니까 속도 감소가 이것도 처리가 되고. 일단은 가져는가. 자, 이런 식으로 당장 쓸 것만 빼놓고 전부 배낭으로 옮겼습니다. 무게가 20 정도 남았죠. 엄청나게 옮겼죠. 투구도 이걸로 바꿨어요. 빠른 걸로. 이제 달리기도 훨씬 빠르고, 얼마냐? 이제 정상 속도네. 정상 속도로 달리면서 가방을 벗지 않고도 구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가 됐죠. 이렇게 했는데도 회복이랑 뭐 이제 보조하는 이런 스태미너 최대치 회복. 플러스 뭐 광택제까지 풍부하게 있습니다. 있을 거다 있어요. 함정만 없네요. 활이랑 아 있을 거다 있죠. 아 지금 이게 이제 여행 세트로 맞췄습니다. 아 여행 세트 여기서 쓰자. 기다려봐. 새로운 여행 세트예요. 데미지도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기에다가 냉기 강택제 플러스 냉기 버프를 걸어서 지금 데미지가 69, 냉기 데미지 69, 총 이제 93이죠. 굉장히 1.1의 속도로 93의 데미지를 꽂는. 근데 적이 없어요. 나온 건 좋은데 내 적수가 없잖아. 저기 있다, 저기. 저 녀석을 시험대로 삼으면 되겠구만. 어디 93의 데미지 어느 정도인지 맛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만들었던 방맹이가 16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체테가 12. 마딜 넣어. 야, 세 방. 바늘차 재료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돌았는데 굉장히 좋네요. 일단은 가방이 속도 감소가 없는 데다가 구르기도 가능해서 굉장히 전투도 편해졌고 속도가 빠르니까 전투도 쉽죠. 그리고 스템의 소비도 저 적어졌고요. 가면으로 인해서 가면 이제 감소가 없는 가면인 데다가 속도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모로 전부 다 훨씬 세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몸통과 다리로 인해서 이게 얼음 데미지도 상승을 했고요. 굉장히 지금 강해진 상태고 여기서 뭘 그냥 억지로 더하기도 딱히 할게 없는 데다가 다음 던전 같은 걸 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메인이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을 진행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메인을 통해서 다른 던전을 가게 할까봐 일부러 좀 이름 있는 던전을 진행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인의 유적이랑 골드리치 잡는 거 그리고 뭐 다크지구라트 같은 데안 갔죠? 그런데도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는 걸로 하죠. 오늘은 많이 했으니까 모두 아, 그래도 오늘, 뭐, 엘라 또 봤고, 전쟁도 이제 평화가 됐고요. 이것저것 많이 보긴 했네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아, 뭔가 끝이 이상한데. 어찌됐건 뿅!